오케이. 그래서 속물은 C의 23인데요. 뭐 배웠나요? 네. 24배우. 네. 원료더라? 뭐 배웠나요? 과목 묻고 답하기 좋아하는 그 어떤 과목을 좋아하는지 묻고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하죠. 네. 오케이. 그래서 너 음악 좋아하니는 뭐예요? Do you like music? 그렇죠. 아이고야. 아이고야. Do you like music 어떻게 쓰죠? M-U-S-I-C. Do you like music? 네. 그러면 너는 음악을 좋아하니 말고 좋아한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돼요? You like music? You like music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너는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뭐죠? You are not a liar. You are not 안돼? 이렇게? Not. 자, 그래서 like 뜻이 뭐예요? 좋아하다. 좋아하다. 그럼 무슨 시예요? 좋아하다니까 어떤 시? 행복한, 슬픈, 좋아하는 이런 게 어떤 시 아니에요? 아니 뜻을 알면 제일 쉬운 게 하다시입니다. 네. 무슨 어떤 시야? 좋아하는이야? 좋아한다라며.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하다시입니다. 네. 좋아하다, 먹다, 달리다, 공부하다, 운동하다, 놀다 이런 뜻을 가진 말들은 다 하다시라고요. 라이크는 하다시고요. 선생님이 하다시에 대해서 뭔 얘기 해줬는데요. 하다시 안에는 무슨 뜻을 가진 뭐가 숨어있다? 하다라는 뜻을 가진 두 또는 더즈가 숨어있다 그랬습니다. 두의 뜻이 하다라고 선생님이 얘기 안 했나요? 했어요. 직업 묻고 답하기 할 때 안 했나요? 너 뭐하니? What do you do? 그는 뭐하니? What does he do? 그래서 이 속에는 지금은 눈에 너는 음악을 좋아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안 보이지만 여기에 뭐가 숨어 있는 거야? 두가 숨어 있는 거야 이렇게. 네. 숨어 있다가 묻는 말 만들 때 여기에 숨어 있다가 이렇게 앞으로 툭 튀어나왔어. 네. Do you 하니까 묻는 느낌이 드니까. 네. Are you like music이야? Do you like music이야? Do you. Do you like music이죠. 그러면 너는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뭡니까? 여기 숨어 있던 두가 나와야지 R가 왜 뜬금없이 왜 나옵니까? 비동사 왜 나옵니까? 응? You are not like가 아니고 you do not like. do not 줄여서 뭐예요? don't. don't라고요. 넌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you are not like가 아니고 you don't like music이라고요. 네. 이 안에 두가 숨어 있다고요. 하다시기 때문에.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였더라? Do you like music? Do you like music? Do you like music? 이렇게 물어봤더니 좋아하니까 뭐라 그래요? Yes. I do. Yes, I do. I like music. I like music. Okay, 여기에 yes, I do는 모든 do는 모든 무슨 시의 대장? 하다시. 하다시의 대장. 그래서 뭐 대신 왔어요? Yes, I like. I like. Okay, 음악을 좋아한다. 음악을 좋아한다. 네. 그러면 결국 뭐뭐 다죠. 뭐뭐 다.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할 필요 없이 이걸로 대신할 수 있다고. 네. 뭐라고 대답하면 틀린다? I am. Yes, I am. 이러면 안 된다고요. Do you like라고 물었는데 Yes, I do라고 그래야지. 네. Yes, I am 하면 안 된다고. 네. Yes, I am은 어떨 때 쓰는 대답이냐? Am I 할 때? 이렇게 물었을 때에 대한 대답이죠. Are you hungry? 했는데 배고프면 뭐라고 그래요? Yes, I am. Yes, I am 뒤에 생략된 말? Hungry. Hungry는 무슨 뜻이고 무슨 시예요? 배고프다. 배고프다. 무슨 시예요? 이름 시 아니 어떤 시? 배고픈. 무슨 시인지 구분 되게 못하네요. Hungry의 뜻이 만약에 배고프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무슨 시야? 어떤... 하다시죠. 하다시.
성모 이거 무슨 신지 구분 되게 못하네. 야 어떤 시 계속 적어볼게. 어떤 시 어떤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 슬픈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실망한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 네. 이런 사람들이라고. 어? 그 다음에 이름씩 계속 적어볼게. 무엇? 책상. 무엇?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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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 무엇, 누구, 어떤 것, 이름씨. 어떤 것에게 이름 붙였잖아. 네. 어? 여기다가, 뭐라고 이름 붙였어? 컵? 어? 종이컵이라고 이름 붙였잖아. 네. 종이컵, 이런 게 이름씨라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 뜻만 알면 제일 쉬운? 하다시. 어? 하다시 계속 적어볼게. 이런 것들. 응? 그 다음에, 어찌시. 중요한 거, 네 가지 하면, 어찌시. 어떤 시. 어떤 자동차? 어떤 자동차? 어찌 달린다? 어찌 걸어간다? 오케이. 얘들은 어찌 시, 어찌 하다를 만든 어찌 하다. 어찌 운다? 어찌 웃는다? 행복하게. 어찌 달린다? 빠르게. 어찌 걷는다? 느리게. 얘들은 어찌 시, 어찌 하다를 만들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수업이 좀 길어질 것 같네. 헝그리의 뜻이 그럼 배고프다면 무슨 시야? 어찌시? 하다시? 하다시 아니에요? 배고프다면? 네. 어? 그러면 이런 거 필요 없겠네. 어? 어? 헝그리가 어떻게 배고프답니까? 어? 어? 헝그리는 배고프다가 아니고 배고픈이에요. 그럼 네. 무슨 시입니까? 하다시? 와, 환장하겠다, 선생님. 배고픈 사람들. 어떤 사람들? 어떤 시. 아니 그게 그렇게 구분 안 돼요? 하다시는 뭐뭐 다로 끝나. 공부하다 달리다. 배고픈인데 무슨 하다시입니까? 응? 어떤 시죠? 어떤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하, 배고프나. 헝그리는 배고프다가 아니고 배고픈이고 어떤 시입니다. 헝그리 네. 보이 한 뭐야? 헝그리 보이. 배고픈 소. Hungry people. 배고픈 사람들. 어떤 사람들? Hungry people. Hungry cat. Hungry dog. 어떤 cat? 어떤 dog? 어떤 시야? 어떤 시 앞에 지금 뭐가 있어? 어떤 시 앞에 뭐 있습니까? 지금 I am hungry란 표현에 어떤 시 앞에 뭐 있습니까? M. M이 뭔데? 비동사. 그래,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면 비동사가 하는 일이 뭐가 된다 그랬어? 어떻게 하고 어떻다가 된다고요? 네. 그럼 얘가 배고픈인데 얘 앞에 이거 있으니까 이건 합쳐서 무슨 뜻이야? 배고프다? 배고프다가 되는 거지. 네. 그래서 너는 배고프니? 그래, 나는 배고프다 하고 있잖아. 네. 선생님 지금 뭐 설명하다가 했냐? Yes, I do라고 대답할 때가 있고 Yes, I am이라고 대답할 때가 있는데 어떨 때 Yes, I do라고 대답하고 어떨 때 Yes, I am이라고 대답하냐. 자, 이거는 Yes, I do는 뭐에 대한 대답이었냐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죠. 네. Like, 무슨 뜻이야, like? 좋아하다. 그건 무슨 시야? 하다시. 그래서 이 안에 너는 좋아한다는 뭐였는데 너는 음악을 좋아한다는 유가 뭐한다? Like. 무엇을? 이건 묻지 않는 말인 말이야. 너는 음악 좋아한다야. 네. 근데 이게 you like가 뭐가 됐으니까? Do you like? Do
Do you like 했으니까 뭐 하는 말 됐고 묻는 말 됐고 이 두가 없던 게 어디서 튀어나왔어? 이게 하다시라서 이 속에 숨어 있다가 묻는 말 만든다니까 튀어나왔어 이렇게. 네. 그러니까 대답은 Yes, I am 하면 안 된다고. 네. Yes, I am 할 때는 이렇게 비동사로 물었을 때 대답하는 거라고. 됐습니까? 네. 오케이. Yes, I do. I like music. 계속해서 너 영어 좋아하니? Do you like English? English 쓰는 법? E-N-G-L-I-S-H. Okay, do you like English? Do you like English? Okay, 그랬더니 좋아한대요. 그래서 Yes, I do. I like English. Yes, I do. I like English. 그러니까 그럼 Yes, I do 할 때 이 do는 뭐 대신 왔어요? 비동사 대신. 아, 비동사 대신. 아, 아, Yes, I am 대신. 아니요. 그러니까 Yes, I do 해도 되고 Yes, I am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아니요. 되겠냐, 이게? 아까도 얘기했어, 이거. Yes, I do는 do가 모든 하다시의 대장이니까 뭐뭐를 하다라는 뜻 대신에 올 수 있다고. 뭐를 하다, 영어를 좋아한다라는 뜻 대신 왔다고. 네. Like 무슨 시야? Like 뜻이 뭐야? Like 좋아하다. 그 무슨 시야? 하다시. 그래서 영어를 좋아하다 잖아 지금 선생님 표시한 게. 네. 영어를 좋아하다에 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얘 대신 얘를 그냥 줄여서 쓸 수 있다고. 뭘 쓰면 안 된다고? 이딴 거 쓰면 안 된다고. 네. 응? 오케이. 문법을 되게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손모가. 네. 어, 5학년인데 지금 바쁜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빨리 갑시다, 우리. 네.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 수학 좋아하니? Do you like math? 엄마야? 잠깐만요. Do you like math? 어떻게 써요? M-A-T-H. Okay. Do you like math? No, I don't. I don't like math. 그래서 좋아하지 않으니까 뭐라 그래요? No, I don't. No, I don't. I don't like math. Don't like math. 자, 내가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다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난 수학을 좋아한다는 뭐예요? I like math. I like math죠. 좋아하지 않는다라니까 이거는 수학 좋아한다는데 좋아하지 않는다라니까 여기다가 뭐 집어넣어야 돼? Don't. Don't를 넣는다고 난 설명한 적 없어. 뭘 집어넣어야 돼? Not을 집어넣어야 돼. Not.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네. 얘가 무슨 시니까 좋아하다라는 뜻을 가진 무슨 시니까 하다시니까 이 안에 뭐가 숨어 있고 두가 숨어 있고. 그냥 not이 들어온 게 아니고 do하고 not이 합쳐져서 뭐가 된다? don't. 그렇게 해서 not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no, I don't. I don't like math. 나는 배고프다는 이거라고 했지. 네. 그럼 나는 배고프지 않다는 뭐야? I don't. 저러니까 내가 환장할 노릇이죠. 나는 배고프지 않다? I'm not hungry. 오케이. 여기에 왜 don't hungry가 됩니까? 요 하다시 있어? I am hungry에? 하다시가 없는데 두가 숨어 있어? 그러니까 I am not hungry라고 I don't hungry가 아니고요. 네. don't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냥 not만 집어넣어야 될 때가 있는데 어떨 때 don't 해야 된다고? 하다시가 들어있을 때. 네. 갈 길이 뭐네요. 됐습니까? 네. No, I don't. I don't like math. 계속해서 어이구야, 너 과학 좋아하니는 뭐예요? Do you like science? 사이언스 어떻게 써요? S-C-I-E-N-C-E 사이언스 됐습니까? 네. Do you like science? 오케이, 그랬더니 아니, 그렇지 않아. No, I don't. 오케이, No, I don't. 그다음에 I like math. I like 뭐야? I like math. 근데 no I don't인데 네가 답에다가 뭐라고 쓰라는지 알아? 응? 네? 뭐 이리진짜.
뭐라고 그러는데. Do you like science라고 그러는데 No it isn't입니까? No it isn't science 뭐 이런 건가요? 어? 그것은 과학이 아니다 이럽니까? 어? 무슨 No it isn't야 No it isn't는 아무데나 it isn't입니까? 어? 정신 차리세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문장에는 안 나왔는데 단어에 나온 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Art. 예술 미술은 art죠. 그렇습니까? 네. 너 미술 좋아하니? Do you like art? Do you like art? 안 되겠죠. 오케이, 자, 아이고 큰일이다. 문법을 좀 이해를 해야 될 텐데 C가 구분이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